네, 마켓리더 2부 이어가겠습니다.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경기가 받쳐주는 주가 반등입니다. 지금 뭐 나름대로 나쁘지 않게 펼쳐지고 있는 이 9월 랠리 펀더멘털 진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LG경제연구원의 배민근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2부 주제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네. 네, 글로벌 증시 9월 반등의 의미는 갈팡질팡 미중 협상 속의 주요 지표 점검, 증시 변수, 주가 금리 환율, 향후 향방안. 네, 어쨌거나 지난 8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 3천억 달러도 관세 때리겠다 하고 나서부터 8월 한 달 참 힘들었는데 네, 9월 들어서는 이렇게 거의 다 회복했습니다. 네. 뭐 국내의 증시 공이 회복했고 뭐 7월 FOMC 실망감도 거의 회복한 레벨까지 왔는데 지금 9월 들어서 세계 증시가 이렇게 힘을 낼 수 있었던 배경 뭐로 보십니까? 뭐 이벤트 상으로 일단 그 좋은 호재들이 그래도 나오고 있다. 호재들이. 예. 그래서 뭐 악재 가운데서 브렉시트라든지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 같은 그런 악재도 있었지만 네.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 같고 반대로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이런 부분은 다시 좀 따뜻한 온기가 돌고 있다라는 네. 것인데 물론 이거 얼마나 더 믿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8월 변동성 확대였던 뭐 기조 효과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으흠.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그래도 주식시장에서 위쪽을 보게 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받쳐주는 가장 큰 힘은 역시 실질적인 힘은 통화 완화가 강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역시 될 것 같습니다. 아, 결국 그러면 우리 추석 연휴 첫날 있었던 20이 그러고 나서 한 뭐 일주일 후에 있었던 연준의 FOMC 이게 나름대로 그래도 시장의 힘을 좀 불어넣었다라고 보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연준 얘기 나왔을 때는 네. 보통 그 다음에 추가 인하에 대한 여지가 뭐 있고 없고에 따라서 시장이 실망할 수도 있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파월 의장은 그 추가 인하에 대해서 뭐 좀 어중간하긴 합니다만 사실 전폭적이지는 않았고 완전 차단도 아니고 그런 어중간한 태도를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거에 비해서 시장의 어떤 흐름은 상당히 양호한 것 아닌가라는 것이고 20위는 이제 오히려 통화 완화 정책에 있어서 좀 금리도 일부 인하, 수신금리 인하하고 초과 지준에 대해서 마이너스 금리 매기던 것도 조금 일부 면제를 해주기 시작했고 추가 양적 완화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발표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통화 완화 패키지를 내놓았다 이렇게 예, 그런 점에서는 예, 예. 시장 예상을 좀 상회하는 그런 정책들을 내놓았다 이렇게 대체로 평가는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한번 진짜 그 진짜 경기 진단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밤 사이에는 이제 독일 뭐 프랑스 유로존 할 것 없이 마켓 PMI가 아주 부진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유럽 증시가 많이 빠지고. 그나마 미국은 보합으로 마쳤고 우리도 지금 잘 버티고 있는 셈입니다. 하는데 최근 경제 지표 추이 한번 국내외로 나눠서 한번 좀 진단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우리가 어쨌든 주식시장은 좀 빨리빨리 달려야 되는 네, 그런 입장이 좀 앞서 달리기도 네. 하고 아무래도 경기 선행 지수 이런 거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네.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뭐 이런 9월 분위기, 장 분위기와는 좀 걸맞지 않게 일단 7월 수치까지 나와 있는데 계속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기 선행지수는 7월까지는 하락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 8월, 9월에 조금 더 둔화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림 보면 사실은 그 하락의 어떤 모습도 그 폭도 상당히 기울기가 가파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행지수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미국, 독일 할 것 없이 공이 주요국들이 아직 그 어떻게든 이 하락의 어떤 폭이 좀 둔화되는 그런 그 변곡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아, 저 앞에 어떤 저점이 있을 것이다 기대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변곡점에도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경기의 어떤 추가 하락 쪽에 어떤 더 영향이 무게가 더 실리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가별로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체로 뭐 종합 PMI도 그렇고 제조 PMI 전부 다 안 좋은데 종합 PMI 기준으로 우선 말씀드리면 미국은 51.0 나왔다. 이게 다 지금 다 유로존 50.4, 유로존 안에서 독일은 49.1 다 어중간합니다. 어중간한데 예. 미국은 그래도 전월 8월 대비 9월 PMI니까 50.7에 비해서 8월 대비 상승 시장 예상도 상회. 이렇게 볼 수 있고 유로존은 50.4인데 8월 대비 51.9 대비 하락. 예상치 하회. 독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종합 PMI가 이렇고 그 가운데서도 제조업 분야의 제조업 PMI의 부진이 워낙에 많이 두드러지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뭐 지난 수년 동안은 사실 그 2008년 이후에 경제가 계속 좀 어쨌든 회복, 개선되는 그런 예.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PMI 뭐 50 기준선 자체도 좀 애매했어요. 다 항상 50 넘는 흐름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좀 분위기 많이 바뀌었습니다. G20 국가 가운데서 제조 PMI가 기준선인 50을 하회하는 국가 비중이 이제 80% 넘었습니다. 하하.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이거는 흔히 경기의 어떤 등락 이런 것보다 조금 더 긴 안목에서 보더라도 경제 빨간불이 좀 적신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다. 실물 경제 측면에서는. 그런 점에서 뭐 국내외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조업 경기의 어떤 둔화, 여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커지고 있고, 그 가장 앞장서 있는 것이 유로존. 유로존에서도 제조업이 강한 독일. 독일. 예.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중국, 한국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지표들, 제조업 부진 두드러지는데, 미국의 4월 반도체 장비 출하 지수, 이게 전년 대비, 뭐, 제가 찾아보니까, 마이너스 28.5%. 이게 원래 변동성이 큰 지수이긴 합니다만은 마이너스 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다는 예. 거고요. 일본의 6월 공작 기계 수주, 이것도 이제 전 세계 제조업 경기 어떤 바로미터라고 불리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6월에 전년 대비 마이너스 37.9%. 그러니까 마이너스 폭, 이게 변동성이 충분히 크고 그래서 다음 달 되면 큰 폭의 플러스 나오는 경우도 많다고는 하지만 일단 제조업 쪽에서 어떤 경기가 꺼지는 것, 이것이 좀 뚜렷하다라는 것이고 국가별로 좀 회복력의 차이를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증시 상황, 지수의 흐름을 더 잘 설명하는 것 아닌가. 간밤에도 미국은 그래도 선방, 예, 유럽은 많이 안 좋았다는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가 있는 것이 지금 이제 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뭐 경기 선행지수 같은 부분도 최근에 저도 뭐 어떤 다른 매체를 보다 보니까 약간 어떤 반등의 기미, 뭐 변곡의 기미 이런 식으로 저는 뭐 이렇게 들었던 내용이 있는데 배 의원님 내용하고 좀 상충될 수도 있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혼돈스러우실 수 있겠다 하는 생각. 그리고 지금 이제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특히 제조업 경기의 부진은 뭐 여기저기 할 것 없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와중에 시장은 또 잘 버티고 또 잘 가고 있고 하는 부분에서 늘 이렇게 좀 헷갈리고 혼란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특히 그중에서도 중국인데 하도 요즘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굉장히 그거 해요. 저 애초부터 늘 중국 좋다는 분들은 중국 경제 절대 안 망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늘 컨텐츠를 갖다가 구성합니다만 대부분 제가 살펴보는 중국 관련 중국 경제 관련한 거 보면은 좀 흉흉한 내용들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 연구원 차원에서나 아니면 배 의원님 개인적으로나 중국 경기 경제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희도 중국 정부 중국 경제에 있어서는 정부의 어떤 그 버틸 수 있는 능력 재정 능력의 여유 이런 것들은 있다. 그렇지만 리스크가 계속 커지고 있고 그런 것이 어떤 성장의 어떤 궤도 이런 측면에서도 지금까지 버텨온 것과는 다른 조금 더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 있다. 그러니까 예. 네. 올해 7월까지 회사채 시장 일단 그 기업 금융 쪽에서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은데 7월까지 회사채 시장 디폴트 규모 보니까 약 한 710억 위안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래서 2018년 작년과 거의 이제 비슷한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연간 기준으로 1200억 위안 약간 넘는데 비슷한 흐름인데 이게 2018년 수치가 전년에 비해서 4배나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금융이 어떻게 보면 시장화되는 어떤 원년이 2017년, 18년 정도 아니었을까. 그전에는 기업의 부채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게 정말 사적인 어떤 부채인지 아닌지 자체도 좀 모호한 그런 성격이었는데 이제는 부도도 나고 그렇게 이제 시장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이게 계속 좀 높은 수준이다. 그동안에 이게 그냥 앞다퉈서 부채, 회사채를 많이 발행한 측면들 회사채 대체로 만기 3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기가 올해 또 내년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시는 대로 수출을 비롯해서 중국 경기 둔화의 직면에 있다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근데 뭐 이게 좀 엇갈립니다. 그림자 금융을 비롯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사실 더 돈을 더 쏟아부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러지는 않고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충분히 통제 가능한 영역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 네. 오히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기업 가운데에서 좀 비효율적인 부분은 구조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래도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합리성 경제 운영의 합리성은 있어라고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뭐 2020년까지 회사채 만기 도래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업종을 보면 30% 넘게 35% 부동산 관련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매개로 해서 좋습니다. 예. 뭐 기업 쪽에서 수출이 잘 안 되니까 동남해 안에 있는 수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부도도 많이 나고 일부는 이제 공장을 저 동남아나 뭐 다른 데로 옮겨가고 이런 건 좋다 이겁니다. 근데 부동산을 매개로 해서 그러면 이제 좀 경제의 다른 부분, 가계 부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까지 위험이 확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쯤 되면은 중국 정부가 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손쉽게 막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중국 경제가 사실 지금 뭐 위안화 환율 같은 경우도 오히려 좀 상승, 뭐 위안 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이런 것들이 중국 경제 지금까지 걸어왔던 행보와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기대 예상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가계 부채로 어떤 전이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 된다면은 중국 경제도 상당한 정도의 위기에 봉착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와 맞춰서 물론 홍콩 사태 이런 것들이 도화선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때와 맞춰서 중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투자 자금들의 어떤 이탈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중국의 외환 보유 여력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유가 다 이렇게 내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어떤 위기 국면에 어떤 봉착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네. 저는 뭐 좀 개인적으로 좀 미세먼지에 좀 예민해가지고 뭐 앱도 한 두어 개 깔아놓고 수시로 체크하는데 위성사진 같은 거 보다 보면은 네. 모르겠어요. 최근에 뭐 태풍이 한 몇 번 이렇게 나선형으로 돌면서 이렇게 몰아내기도 했을 테고 뭐 그쪽도 우리처럼 추석 비슷한 그런 명절 분위기가 있어서 쉬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중국 전역을 덮고 있던 그 이렇게 그 오염도 시뻘겋고 그 뭡니까? 진짜 그 탁한 핏빛 네. 그게 많이 옅어지거나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우리 진짜 살만하잖아요. 서울에 이렇게 공기 맑고 날씨 청명하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게 경제가 그만큼 저조한 어떤 바람이 하나의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거 같아요. 뭐 그것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아, 좀 적게 먹고 좀 덜 벌어도 아, 좀 숨은 좀 제대로 쉬고 사는 네.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보면 뭐 중국 경제가 지금 사실 좀 많이 성숙해 있다. 중국의 소비 수준도 많이 올라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시장으로서의 어떤 매력 이런 것도 참 여전한 것 같다. 매력은? 예. 연 뭐 우리가 뭐 많이 양보해도 5% 무너지고 4% 연 4% 성장하는 이런 거대 시장이 그 덩치에 예, 그 덩치에 그런 측면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그래도 한 뭐 7, 8년 가까이 세계 경제를 갖다가 지탱해 준 게 중국이 돈도 풀고 네, 뭐 이렇게 글로벌 공장으로서 세계 공장으로서 역할도 하고 했는데 자 이걸 갖다가 서로 다독거리면서 어떤 뭐 분업으로 서로 비교 우위를 가진 쪽에 좀 집중하면서 잘 가자가 아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이 주도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아예 글로벌 공급 체인을 갖다가 구조적으로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미중 무역 전쟁이 네 그렇습니다. 변덕도 왔다 갔다 심하고 최근에 뭐 보도도 뭐 많고 좀 혼란스럽긴 한데 이거 지금 미중 무역 협상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 겁니까? 곧 좋은 소식 기대하기는 힘들다 보시는지? 뭐 말씀하신 대로 공급 체계 세계 경제 공급 체계 뭐 결국은 길게 보면 패권이라는 단어로 네네 그걸로 하는데. 가는 거죠. 근데 또 이제 너무 막연한 얘기, 너무 저, 큰 얘기, 너무 큰 얘기이긴 합니다. 근데 조금 이제 안으로 들여다 보면 갈팡질팡 이제 갈짓자인데 네. 이 갈짓자 수렴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수렴하는 예, 게 예, 트럼프 재선 이건데. 뭐 그렇습니다. 이게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것으로 유권자에게 어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정책을 맡고 있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경제적인 경제 지표를 비롯해서 성과를 관리해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무역 전쟁, 중국과 벌이고 있는 무역 분쟁의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파급되기 전에 이걸 좀 일단락해야 되는 그런 것 이런 필요성이 점점 아마 이제 다가오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는 아마 내년 상반기의 어떤 경기 관리 이게 트럼프한테는 제일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닌가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최근에 좀 이제 다른 지점들 러스트벨트 지역의 실업률이 다른 미국 전체 평균보다 먼저 좀 고개를 들고 아, 시작한다 예, 예, 이런 예. 거 아닌가. 또 뭐 팜벨트 지역에 뭐 유휴 설비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의 지지 기반에 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적인 여건이 오히려 먼저 나빠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러스트벨트의
지지를 등에 업고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네, 네, 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지금 제조업 경기가 글로벌이 안 좋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리스크 요인이죠. 네. 오히려 그리고 미중 간의 어떤 분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트럼프가 밀어준 건 오히려 서부의 실리콘밸리의 기술 기업들을 더 많이 밀어준 셈이고 그러니까 러스트벨트의 민심이 트럼프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을 여지. 경제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고 정치적으로 보면 그래도 뭐 최근에 있었던 노스캐롤라이나 보궐선거에서 그래도 또 공화당 이기는 것 같고 민주당대로 또 공화당을 이길 수 있는 대안 창출이 간단하진 않은 것 같다라는 상황. 예, 그런 점에서는 뭐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은 여전히 큽니다만은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를 이제 챙겨야 하는 그런 상황에 다가오고 있다. 미중 분쟁은 지금은 수출 투자에는 부정적 영향 확 확실한 것 같고 미국 네, 경제 네. 소비 고용에는 그래도 아직 그게 가시화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가시화 사실 뭐 내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걸 시기를 늦추고 악화 폭을 줄이는 그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야 되는 상황. 그렇다면 중국과의 관계 또 심지어 뭐 북한과의 관계 이런 거에 있어서도 조금은 더 유화적인 그런 국면을 전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우리 배 의원님 아까 오시자마자 바로 인터넷으로 그걸 검색하셨지만 노스캐롤라이나 보궐선거 결과를 검색하셨지만 그 전통적인 공화당 텃밭에서 이번에 간신히 이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그랬고 오늘 밤에 있을 유엔 총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 좀 어떻게 유해지는 모습을 보이려는지 한번 좀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볼 만합니다. 우리 시장 환율도 지수도 그냥 보합에서 크게 움직이지는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배 의원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